STV 채널. 안녕하세요. STV 채널 택입니다. 오늘은 북한산 둘레길 마지막 시리즈로 17구간 다락길부터 21구간 우이령까지 완주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길이가 다소 깁니다. 그래서 천천히 잘 따라오십시오. 저도 잘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구간 다락원길은 구간거리 3.1km, 소요시간 1시간 반, 난이도는 하이입니다. 다락원길은 도로가 많은 구간입니다. 특이하게 막걸리 빈병으로 외관을 장식한 주점이 있네요. 강셀프 맛집에서 우측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2차선 도로가 나오면 우측 보도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호젓한 숲길입니다. 계곡에 물이 하나도 없이 바짝 말라 있네요. 첫 조망으로 도봉산이 조망되네요. 다음 구간 관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18구간 도봉역길은 구간거리 3.1km, 소요시간 1시간 반, 난이도는 하이입니다. 다락원길은 숲길 위주에 계단이 좀 많습니다. 첫 전망대에서 도봉산 주능선을 전망합니다. 계속 오르고 오릅니다. 올라왔으니 내려가야지요. 이름 모를 새가 부지런히 먹이 활동을 하고 있네요. 산악 박물관이 코로나로 휴관입니다.
사찰이 무척이나 깨끗합니다. 이 길은 무장의 길이로서 노약자들의 배려가 돋보입니다. 마을이 서울 속의 시골 마을 느낌입니다. 19구간 방학동길은 구간거리 3.1km, 소요시간 1시간 반, 난이도는 중입니다. 방학동 길은 산길로 이루어져서 약간은 힘이 듭니다. 둘레길 양옆에 폐나무들로 축대를 만들어 놓았네요. 전망대에 오르니 북한산 도봉산이 전망됩니다. 도심 한가운데 이렇게 멋진 산이 있다는 것이 큰 행운입니다. 수락산 불암산도 전망됩니다. 빙글빙글 내려와서 가던 길 재청합니다. 공사 중이라 이정표가 빠져있네요. 좌측길로 가세요. 19구간 왕실 묘역길은 구간거리 1.6km, 소요시간 45분, 난이도는 하이입니다. 왕실 묘역길은 이름 그대로 왕실 묘지가 많은 구간입니다. 군인 연산군도 묘지가 있네요.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녹어수 은행나무입니다. 원당천 원당샘입니다. 마을 한가운데서 약수가 나오고 있네요. 마을을 안팎으로 이쁘게 꾸며 놓았네요. 나무 위에 청설모가 열심히 먹이 활동하고 있네요. 둘레길 처음 출발지인 우이 신설역에 도착했습니다. 우이령 입구까지 도로로 이동합니다. 우리는 같은 배를 탄 사람들입니다. 혼자서 나아갈 수 없고 함께 해야 합니다. 지금 시기에 교황 성환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 닿습니다. 소귀교 계곡에 많은 돌탑이 사라졌네요. 21구간 우이령길은 구간거리 6.8km, 소요시간 3시간 30분, 난이도는 중입니다. 둘레길 마지막 구간인 21구간 우이령길은 평탄한 길로 속이꼬개만 넘으면 내리막길입니다. 하루 400명 예약제로 탐방할 수 있습니다. 예약은 국립공원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됩니다. 속이꼬개 우이령입니다. 고개를 넘으면 넓은 쉼터가 나옵니다. 도봉산 오봉을 바라보면서 계속 트레킹합니다. 전망대에 오르면 도봉산 오봉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우이령 계곡은 출입 금지입니다.
석굴암 가는 공터인데 군 유격장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전망대에서 오봉의 끝자락을 잡아봅니다. 오늘은 북한산 둘레길 시리즈 마지막으로 17구간부터 21구간까지 약 18km 완주했습니다. 북한산 둘레길 전체 71.5km를 5회에 걸쳐 마무리했네요. 긴 시간 시청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영상이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려요.